3일 정도 드시면 그 3일 안에 쾌변을 못 보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념이 좀 많이 있는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일 겁니다. 과일로 과식을 하고 또 채소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해조류로 과식을 하고 버섯류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죽은 음식, 이미 가을 처리가 다 되고 여러 양념들, 뭐 단맛, 짠맛, 뭐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음식은 좀 우리가 과식하게 되거든요. 결국 과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음식 조절이 안 될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아마 식욕이 멈춰질 겁니다. 바로 그 꼭 필요한 영양은 효소가 충분히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뭐 채소나 뭐 해조류나 버섯류가 잘 과식이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이 음식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살아있는 형태, 또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효소가 채워졌기 때문에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음식은 뭐 몸이 계속 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가 식욕 억제가 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렙틴 호르몬은 이제 식사 후 20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므로 이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지 않고 또 과식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효소가 풍부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비율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요리, 굽고 찌고 튀기고 뭐 이런 볶은 그런 지나치게 요리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하기도 쉬워지고 또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도 적당히 멈출 수 있는 그런 식사는 과일과 채소, 또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폭식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과일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음식의 순서만 좀 바꿔 주시면 돼요. 이제 미국의 주디스 로딘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음식이 그 다음 음식을 선택하는 성질을 바꿔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음식을 선택할 때 과일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도 신선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공식품 뭐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가공식품이나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그런데 먼저는 과일을 먼저 선택하자 뭐 신선한 샐러드를 먼저 선택하자 라고 이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것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음식은 배고프니까 일단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먹게 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 채소에 이 식이섬유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변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일, 채소 또 통곡식의 식이섬유를 똑같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현미만 주구장창 드시고도 변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람에 따라서 또 장의 기능이 다르니까 만약에 현미만 드셨는데도 변비가 왔다 이런 분들은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수용성 식이섬유, 현미통곡식은 불용성 식이섬유, 식물도 채소도 역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변비가 걸린 첫 번째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과일에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해조류에도 버섯류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운동성의 이제 부족입니다. 장도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런 운동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들이 잘 보충이 되면 장 운동성이 활발해서 변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장이
잘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성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강화되면 이제 장이 너무나 위축이 돼서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 그 약물로 인해서 장이 잘 이제 움직여지지 않거나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도 변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각각에 맞게 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년 변비를 경험하신 이제 분은요, 물론 이제 약도 드시고 관장도 하시고 뭐 변비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약과 병원을 이제 다녔었던 분인데요. 병원이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이분에게 제가 드렸던 처방법은 3일 동안 오직 과일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제 식사를 하셨던지 간에 이렇게 드시는 방법보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많이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일반 뭐 밥도 드시고 여러 음식을 드셨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변비 환자에게 여러 요인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여쭤보는데 가장 이제 대부분 부족한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또 장 운동이 약한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운동이 약할수록 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 운동성이 약해도 잘 나갈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과용량으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이틀에서 3일. 진짜 최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최소 이제 하루부터 시작하는데요.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이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직 과일만 한 3일 정도 드시면 그 3일 안에 쾌변을 못 보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만성 변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